마켓무버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화장품 업종이 최근에 큰 폭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간의 조정 이후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에 진입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평가 매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수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브랜드들의 미국 오프라인 진출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리테일러 바이어들 또한 K-뷰티존을 구성하려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장품 수출은 우상향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K-뷰티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가 순항 중이고 현재 주가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매수를 추천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장품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보는 게 좋을지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종목들 전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 보시면 먼저 실리콘2 최근에 이제는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화장품 역직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제 글로벌 K-뷰티 성장을 주도하는 유통사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좀 많이 의존했었던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이나 호주 등 새로운 국가들로 활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미국향 매출이 100% 늘어났고 호주향 매출은 200% 이상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기대감으로 올해 실적 추정치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 7,547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120%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올해 1,617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38%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와 같은 화장품 주문자 위탁 생단 OEM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수요 대비 공급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OEM 시장의 호황 국면이다라는 평가 나옵니다. 선크림 시장 내에서 한국콜마가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감과 동시에 생산 효율 개선 노력이 빛을 보는 상황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의 경우에도 3분기 실적 성장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매출액이 6,4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할 것이란 예상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 역시 657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0% 넘게 세 자릿수 성장률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반등세에 나타나고 있는 화장품주의 볕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을지 주가 재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지고 오셨어요. SK하이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안 좋은데 SK하이닉스도 오늘 1% 하락세 1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강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SK하이닉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보고 계신 걸까요? 지금 현재 상에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서 AI 칩에 대한 이제 수요가 지속될 수 있냐라는 이제 불안 심리,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실적과는 무관하게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았죠. 그리고 최근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예상치보다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 심리가 워낙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이제 골드만삭스 쪽도 마찬가지고 모건스탠리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픽아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면서 전체적인 매출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점이 좀 많이 또 생겼던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일단 심리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좀 많이 줬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반도체 쪽은 어차피 지금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거고
4분기 실적은 더 좋게 나왔고 내년도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건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 뭐 봤을 때 뭐 시장에서는 아무튼 뭐 너무나 최근에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리포트들이 꽤 많았습니다. 조금 웃긴 거는 국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리포트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13만 원 갑니다 이랬던 회사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온 리포트 보면 이제 9만 5천 목표가 9만 5천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데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예. 증권사들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리포트를 좀 만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난달만 하더라도 뭐 목표가 13만 원 간다라는 삼성전자가 지금 9만 5천 원으로 단기간에 지금 한 달 만에 비율이 바뀐 거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5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손해볼 가격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거의 24만 원 이상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번 연도 그 정도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조정 좀 많이 받은 구간이긴 하지만 오히려 좀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AI 칩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고 있는 신호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부분이 불안하다 보니까 뭐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무튼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HBM3E 12단을 올해 말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지금 현재 만들게 되는 부분이고 공급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대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분명 HBM4까지도 지금 현재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퍼스트무브로서의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시장의 예측과 달리 상당히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뭐 HBM3를 뭐 SK하이닉스보다 빨리 시장에 내놓으면서 상용시키겠다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제대로 흘러가지는 않고 있죠. SK하이닉스가 첫 번째로 계속해서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율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SK하이닉스 같은 HBM이 물론 이제 적층이 좀 디램 적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량률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마이크론이라든가 삼성전자보다는 좋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SK하이닉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주가가 크게 조정받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강해질 때 뭐 이럴 때야말로 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지금 이제 탄력성이 많이 둔화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많이 좀 변화를 줄 것이다. 그리고 HBM3의 12단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 얘기가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 조정을 받을 때 이 15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을 잘 이용해서 매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투자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24만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는 조금만 떨어져봐라 내가 사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SK하이닉스가 이렇게 15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뭐 우려까지 함께 나오면서 선뜻 손은 잘 가지 않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지금처럼 외국인 좀 매도 흐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전반적으로 받는 국면이 사실상 진짜 매수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하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박천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피롭틱스. 오늘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1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피롭틱스 외국인들 3거래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외국인이 누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해서 좀 누적으로 좀 유입되어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이 유리기판을 이제 서서히 좀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것 같아서 필옵틱스를 일단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뭐 인쇄회로 기판 관련 장비 그리고 평판 디스플레이 공정용 장비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2차 전지용, 그러니까 전기차용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 장비 매출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 장비보다 또 2차 전지 쪽 장비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2차 전지 관련 장비, 그러니까 2차 전지 장비 주식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반도체 패키징에 사용되는 글라스 기판을 절단하는 장비를 개발을 하였고, 또 이 글라스 패키징 기판에서 활용 가능한 레이저 글라스 관통 전극 장비, 그리고 다이렉트 이미징 노광기도 현재 개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 기판 관련 장비 주로 현재 좀 부각을 받으면서 전일 좀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다가 재차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제 다행히도 이제 잘 조금 이제 상승력이 한 6%대까지 나왔다가 좀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격 15,600원대인데 이 가격 밑으로 한 14,8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일 양봉 중간 가격까지 분할로 14,8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하시고, 재차 상승이 나오면 일단 단기적으로 18,000원 정도 자리 보시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21,5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옵텍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탄력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이기도 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시장에서 4% 이상의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25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수범 대표님께서 연이어서 또 말씀을 해주신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력 관련 중에 관련주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은 본인은 HD 현대일렉트릭 꼽겠다 라는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오늘 잘 가네요. 네. 오늘은 갭을 띄우면서 좀 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보게 되면 변압기라든가 고압 차단기 쪽으로는 매출에 있어서 전체 매출에 있어서 52%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회전기라든가 전압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17%, 그리고 배전반이라든지 저압 차단기라든지 전력 제어 ICT 쪽은 31% 정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뭐 사우디 주력으로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곳이 보면 사우디라든지 한국전력공사 쪽이 동사의 제품을 많이 또 구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긴 합니다만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변압기라든가 여러 가지 송배전망 쪽으로 해서 많은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뭐 미국의 또 생산 공장을 또 가지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영업 마진율도 최근 들어서는 20%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을 좀 받았어요. 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뭐 최근에 37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좀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었어요. 조정받는 흐름들이었고, 아직 뭐 저점을 조금 이탈한, 전 저점을 좀 이탈한 흐름도 나오기도 했었지만, 그나마 LS라든가 LS 일렉트릭의 차트 흐름보다는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HD 현대 일렉트릭이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인데,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뭐 AI 데이터 센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또 동사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보면 지금 이제 HD 현대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변압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압기랑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 쪽에 사용하는 변압기랑, 그리고 태양광 쪽에 사용하는 변압기랑 제품 자체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해리스랑 트럼프의 또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해리스가 지금 현재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바이든이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은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송배전망 관련된 이슈가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최근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많이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사의 자회사가 지금 이제 태양광이 되었던 아니면 풍력이 되었던 관련된 기자재 쪽으로 해서 전력 관련된 인프라 쪽으로 해서
많은 납품을 해 나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 뭐 본업 외에 자회사가 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관련된 변압기라든가 송배전 부분들에 있어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것도 하나의 또 뭐 하나가 아니라 예.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당 쓸고 동전 줍기 뭐 이런 일거양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일거양득과 같은 효과를 좀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현대 일렉트릭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대응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HD현대 일렉트릭. 그런데 조정을 받고 반등이 아주 빠르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 대선과 연결해서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